예, 코미갑 출신 구작은 의원입니다. 수출입 은행장님, 예. 예, 뭐 지난 국감 내내 우리 체코 원전 관련해가 말씀도 있었고 또 앞에 우리 야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간선 사안이 통상적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, 그죠? 예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통상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국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원전 셀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냐,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 했냐,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관심 사안 관련해서 관심 사안을, 통상적인 관심 사안을 보내야지 왜그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 사안을 보냈냐,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. 한편으로 보면 원전 셀저가 안 닿길 바랬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.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팀 코리아, 그러니까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됐는데 대해서 2009년도 UAE 원전 수주 15년 만에 저는 쾌거라고 봅니다. 이게 약 24종 규모입니다. 최종 결정은 한수원 결정에서 최종 결정은 될 예정이면 협상은 급체가 되겠지만은 24종의 성과를 거둔 이 쾌거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통령께서 외교 성과로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. 우리 지금 국감 내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출이 어렵다, 수출 동향이 어떻게 되냐, 내수 경기가 어렵다, 계속 기재부 압박하고 대책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럼 적어도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을 하면서 이 정도 체코 수주에 대해서 24조 원, 15년 만에 쾌거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게 우리가 국익을 위한 거고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수출 경기가 호전되는 걸 위하고 내수 경기를 위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래 싶습니다. 왜? 비단 이게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탈원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10개국에 약 13개 원전 세일즈를 하지지 않았습니까? 그 당시에 문재인 시절에, 대통령 시절에 그때 백운규, 성윤모, 문성욱 이런 분들 체코를 비롯해서 전부 다 원전 세일즈 했습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금융 조건, 유리한 조건 하지 않고 그냥 관심 서양만 보내고 원전 세일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분들도 그 시절 정권도 외국에 가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외교 성과를 또 이게 오랜만에 쾌거를 폄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만 들고 갑니까? 총알 들고 가고 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력은 다 해야 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일례로 우리 지역에 많은 소기업들 그냥 인력만 가지고 장비 하나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남지 않을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. 뭐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SMR 등 앞으로 지금 원전 시장의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 이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 국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절대 저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체크 원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전에 우리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 이제 지난 10월 10일 날 이제 기준금리 0.25% 내리고 통화정책이 이제 3년 2개월간의 긴축구조에서 벗어났는데 같은 이유입니다.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니까 시중은행에서 예금 적금 금리를 바로 낮췄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출금리 올리는 거는 또 교묘하게 또뭐 교묘하지는 않습니다만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를 명문 삼아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바로바로 올렸습니다.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시간이 바로 오지는 않을 건데 효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이 국민들한테 도착하는 효과가. 예, 지금 여러 우려가 있는 중견 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를 좀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9월, 10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제 완만하게 됨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예, 이제 그 예금 대출하고 금리하고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. 네, 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